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송강 팬미팅 강의랑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함성입니까?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함성.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으나 선택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KT 시즌을 통해서 지금 안방 1열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전세계 우리 송강 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그분들께도 박수 보내. 와우. 지금 우리의 몸은 집에 있어도 그 마음은 이곳에서 아마 함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조금만 더 크게 해봐요.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예. 제가 정말 점점 예뻐지고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저의 임종 직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현장에서 뵈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도 너무 지금 오늘 행복하죠? 사실 지금 글로벌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강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템즈강, 네. 그리고 프랑스의 세느강, 이집트의 나일강 등등.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강은 대한민국에 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강 눈앞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마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여러분, 송강 씨를 모십니다. 지금 송강 씨가 정말 벅찬 것 같아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강입니다. 송강 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왜냐면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앞에서 뵌 지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계속 온라인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너무 떨려요,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고. 맞아요. 사실 대기실에서도 계속 긴장하고 있었는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때요? 대기실에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무대에서는 많이 해줄 거죠? 네? 무대에서는 말 많이 해줄 무대에서 거죠? 무대에서 많이 해야죠. 너무 떨려가지고. 여러분 떨지 말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 환호성이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네요. 와. 마치 우리의 심장 소리 같은데. 네. 송강 씨, 지금 KT 시즌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강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하루 재밌는 시간 보내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많이 지치고 힘들고 막 버거운 일들도 많고 그러는데 송강 씨 얼굴 보는 순간 다 해결됐어요. 자, 송강 씨 본격적인 이야기 앉아서 좀 나눠볼게요. 정말 이렇게 한 바퀴 돌기만 해도 이렇게 소리를.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조각상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네, 요즘 촬영하면서 헬스도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어떤 때든 멋있지만 촬영할 때, 연기에 집중할 때 참 멋있는 사람 송강 씨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또 뭐 쉴 틈 없이 연기에 매진하고 있어서 오늘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 송강 씨. 어머,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된 이상 조금만 더 해줘요. 아, 오늘 뭐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트 잠시 후에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자, 우리 송강 씨를 사실 우리가 계속 마음속으로, 그리고 작품으로 만나다가 오늘 이렇게 눈앞에서 만날 거 여러분 너무 행복하죠? 그 행복 정말 크게 두 시간 동안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송강 모먼트입니다. 송강 모먼트, 우리 송강 씨가 함께 했던 작품들, 출연했던 작품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첫 번째 작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와! 첫 번째 작품, 와, 황선호. 좋아하면 울리는 애, 황선호. 교복의 정석, 황선호. 예. 우리, 송강 씨에게 좋아할람, 좋아하면 울리는 어떤 의미예요? 네, 저의 첫 주연작이죠. 아, 정말 너무 무게감이 느껴지는 촬영이었고, 또래들과 정말 재밌게 촬영했어서 아직까지도 애틋한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송강 씨가 이렇게 아래쪽을 보고 있으니까 무슨 대사가 있나 싶죠? 그게 아니라 없어요. 이 앞에 모니터에 저 똑같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송강 씨도 지금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면서 야, 내가 교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우리랑 똑같은 마음으로. 아니, 근데 강 씨, 우리 송강 씨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었잖아요. 아, 교복 입었어요. 네, 진짜 그 학교 다닐 때도 교복 입은 모습 보면서 이게 등교길에 거울을 보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많이 놀랬죠. 아니, 놀라진 않았고요. 교복이 좀 특이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체크무늬여가지고 지금 고마워요. 예, 그래도 어울린대요. 체크 당연히 소화하죠. 만약에 진짜 이 조알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본인이 학교 다닐 때, 학교 하루 갔을 때 몇 번이나 알람이 울렸을까요? 등교하면. 10명 빼고 다? 한 10명 정도? 아니, 궁금해요. 어떤 학생이었는지, 송강 씨는 학창시절에. 학창시절에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교실에서만 있고, 네, 그랬던 아이였습니다. 아, 정말? 네. 내성적인 아이였으나? 그 정말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재능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선호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았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쵸, 맴짓했던 그런 작품이고. 아, 큰일 났네. 다음 작품 더 맴짓인데. 만나보시죠. 정말 첫 등장부터 너무나 강렬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 작품, 현수가 은둔형 외톨이였기 때문에 현수로 변신하기 위해서 이제 왜소해 보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살을 엄청 많이 뺐어요. 살을 많이 뺐고,
어깨를 계속 굽히고 다녔고요. 당시 몇 킬로 정도 감량했죠? 정확히 64.8까지 뺐었던 것 같아요. 이 키에 지금 그러면 설마 저희 네 번째 사진이 바나나를 먹고 있잖아요. 설마 저게 한 끼지 하루에 저것만 먹진 않았죠? 하루에 저 정도 먹은 날도 있었어요. 우리는 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송이를 먹는데 저 한 알을 먹었다고? 네, 한 알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현수 캐릭터를 완벽하게 그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 현수 연기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현수 연기할 때 아무래도 CG가 많다 보니까 초록색 스턴트 형님들 그쵸, 맞아요. 거기를 보고 이제 괴물로 인지를 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웠었어요. 그쵸, 크리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연기를 펼쳐야 되니까. 맞아요, 시선은 한 이 정도에 있고 지금도 뒤에 초록색인데 약간 우리 송강씨 CG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막 이렇게 창을 쓰고 그랬기 때문에. 자, 송강씨의 색다른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작품 만나보시죠. 나왔네요. 당근을 싫어했었죠, 체록이. 예, 나빌레라. 이 작품 보면서 정말 우리 송강 씨한테 다시 한번 반한 우리 팬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선이, 선 좀 보세요, 손, 선. 예. 인간 백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조금 나요. 좀 보여줘요. 자. 죄송합니다. 별거 없어요. 없다. 고아. 네. 아니 근데 확실히 그때 잡아둔 자세인가요? 항상 자세가 곧고 지금도 봐요. 저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쫙 피는 게. 이야. 지금 난리 났어요. 댓글창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댓글창 한번만 확인해 볼게요. 띄워주시죠. 와, 다 외국어예요. 거의 송강 사랑의 눈에 띄고 있고요. Love this 드라마. 이 드라마 너무 사랑한다라고 해주셨고요. 스위트홈도 올라오고 있고요. 뭐 일본어, 영어, 아랍어 정말 다양하게 예 언어들이 기본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진짜. 진짜 그쪽에 다른 건가요? 여기도 있네. 대박, 너무 예쁜 비율 돌아방스. 예. 미쳤어, 미쳤어. 사랑해, 송강 멋져. 예. 체리나 안녕 해주셨고요. 예. 그냥 각자 본인들 인사를 저기서 하나 봐요. 예. 체록이에요, 체록이. 예. 그리고 송강 사랑해. 얼굴 잘생겼다고 미쳤어. 지금 난리 나네. 사랑해. 맞아요. 송강 씨에게 발레리노 체록은 어떤 친구로 남아있나요? 체록이는 굉장히 애틋한 친구고요. 그 할아버지 생각만 하면 아직도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애틋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박인환 선생님과 정말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나이를 뛰어넘는 친구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기하면서도 정말로 대화도 많이 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촬영장이었습니다. 훌쩍 성장할 수 있었던 우리의 송강 씨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또 성장을 했는지 다음 작품 보여주시죠. 아, 나왔네요. 알고 있지만의 박재현. 아, 난 진짜 내가 송강 씨한테 송강 씨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런 미드 오빠는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미대 오빠가 광진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미대에 가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송강 씨의 작품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송강 씨가 참 기특하고 대단하다, 대견하다,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항상 그 다음 작품을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가기보다는 무언가에 새롭게 도전하는 역동적인 캐릭터들을 만든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액션, 뭐 발레, 조소공예 정말 다양한 뭔가를 계속 배우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어떤 걸 배우고 싶어요, 송강 씨? 앞으로 액션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근데 보면 습득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좀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피아노도 워낙 잘 치잖아요. 네, 피아노는 어렸을 때부터 쳤었어요. 네. 운동도 그리고, 잘했고. 네, 발레도 이번에 배웠고. 처음 했고. 네. 그런데 체로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네. 그리고 네, 조소공예까지 이렇게 뭐지? 거기서 보면 정말 대단한 설치물을 만들잖아요. 나비 네, 맞아요. 해서. 네. 거기까지는 아닌데 제가 네. 이제 용접을 배웠었어요. 아, 용접까지. 직접. 아, 근데 용접이요? 여기서 용접을 해달라고요? 그건 심하잖아요. 예. 어? 팬미팅 날 용접을 해서. 예. 자, 이렇게 정말 역동적인 캐릭터들을 소화해냈고, 아, 다음 작품 만나보시죠. 가장 최근작입니다. 기상청 사람들 사내 연애 잔혹사 편의 이시우 특보. 우리 송강 씨가 맡은 역할 중에 최초의 정규직이죠? 맞아요. 예. 네.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미래가 약간 불확실했을 네, 수도 있는데 불확실했죠. 정규직이 됐어요. 네, 맞아요. 예. 전문직 연기 용어들이 어려워서 한 신을 찍으면은 다 잊어버렸어요. 머리가 가부하가 돼서 그 정도로 정말 많았고. 이시우 씨가 있어요 여기? 누구예요? 이시우 씨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뭘 드려야 되죠? 시우야 한번 해주세요. 시우야. 와, 이런 인연이. 와, 대단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국민 연하남으로 거듭났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거듭이 났나요? 거듭났지. 네, 거듭났죠. 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또 이제 더 좋은 칭호들로 불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시우 특보까지 만나봤는데 진짜 한 작품 한 작품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모습 제가 앞에서 봤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송강 씨 어떤 작품을 통해서 입덕했나요? 어머, 좋아할라. 알고 있지만 스웨터 난리 났어. 지금 과연 예,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을 해봤어요. 과연 첫 번째 설문은 송강에게 빠진 입덕 작품은? 이었는데 송강 씨는 예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순위, 후보군이 다섯 개가 있어요. 조알람? 조알람 같아요? 황선호일 것 같다. 과연 네. 우리 송강 씨의 예측이 맞을지 아니면 팬들의 생각은 다를지. 자, 그렇다면 공개합니다. 주시죠. 자, 와, 와, 41.4%로 조알람의 황선호 우승을 차지합니다. 예측이 맞았네요. 네, 저번에는 알고 있지 재현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나 봐요. 이번에는 1.4% 더. 네, 제 마음이 통한 거죠. 그렇네요. 황선호, 재현과 지금 거의 비등비등하게 예, 거의 라이벌 관계였는데 황선호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왜요? 기상청 국민연하남인데 3%밖에 없어요. 국민연하남인데 지금 송강 씨가 놀란 것만큼 이슈도 너무 많이 놀랐어. 내가 3.4? 이슈 표정 좀 보세요. 3.4라고? 체록이 몸이 부서져도록 발레했는데 5.1. 예. 자, 하지만 그만큼 우리 첫 데뷔 황선호가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팬들의 이제 킹정하게 만든 작품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송강 씨가 함께 했는지 저희가 촬영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에도 나간 적이 없는 미공개 영상이라는 거 만나보시죠. 치카치카를. 어머 현수야. 아니 강희씨 갑자기 왜 청소도 하고. 아 여기 제가 넣는데 그술을 열려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참 깔끔해요. 형 또 어디 열렸어요? 여기 많이 열렸네 형이. 어 이거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형 타세요. 제가 운전하겠다고. 아 타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본인이 하겠다고. 아 질렀어 본인이. 정말 눈이 아름답죠. 이제 촬영이 끝. 노래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러? 나 같이 불러요 도윤이 누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아. 날 통축도 없고. 27번째 생일이었네요. 너무 왜 이럴까? 어 나빌레라 체록일 때 여기서도 생일이었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나빌레라 촬영 끝났을 때 나빌레라 네. 자, 그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었던 미공개 영상을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했는데 촬영장에서 생일을 맞이했을 때가 맞네요. 네. 어땠어요, 저때? 제가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송강 씨가 살면서? 네.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어머나, 아니. 태어나줘서 너무나 고마운데 송강씨 그러면은 누구 친구 생파 같은데 초대받으면은 거기도 안 갔어요? 거긴 갔어요. 제자리가 아니니까. 아 거기는 가고 본인 생파는 안 하고? 안 하고 쑥스러워서? 네 부모님이 케이크 사주는 것도 싫어했어요. 아 왜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 부끄러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이 생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매년 송강씨 생일날 내가 챙겨줬어야 되는데 내가 미역국 끓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다 해보셨죠?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부끄러움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강이로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 태어나줘서 앞으로는 생일 파티도 우리 팬들이랑 함께 해줘요. 알겠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네, 송강 씨를 보는 그날이 늘 우리의 생일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송강이 생선이다. 생일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공개 영상도 봤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설문. 조금 전에는 어떤 작품으로 입덕을 했는가? 이번에는 내 마음을 흔든 송강의 작품 속 명대사는 무엇인가? 자, 쭉 나왔는데, 송강 씨,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작품명과 이름을 이야기하면 송강 씨가 직접 좀 얘기해 주세요. 명대사를.
이거 제가 하면 너무 감동 파괴될 것 같아서 성강 씨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갑니다. 제일 처음 좋아하면 올리는 황선호. 조조야 나 좋아해줘. 알고 있지만 박재현. 나비 보러 갈래? 기상청 사람들 이시우. 때시 비우 때마차 내리는 비 이시우입니다. 스위트홈 차연수. 나는 원래 오늘 죽으려고 했다. 하지만 오늘 살기 위해 이곳을 나간다. 나빌레라 이채로. 그냥 해요 할아버지. 그냥 해자 그냥 하자고요 발레. 아 채로이 너무 귀엽죠. 자 오늘 여러분들 누울 곳은 이곳입니다. 예. 자 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송강 씨의 모든 캐릭터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고 그게 또 송강 씨로 인해서 저희가 다섯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사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1번? 2번? 3번? 4번? 아 난리 났어요. 아 1번? 자 지금 약간 지금 아, 3번? 3번? 아 스테시 자 지금 우열을 가리기 힘들 줄 알았는데 압도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과연 사전 투표 결과는 어땠는지 결과 보여주세요. 박재현 나비 보러 갈래. 아 역시 황선우와 박재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라이벌이네요. 아 현수가 이렇게 인기가 없었다니. 아 현수 어떡하니? 네? 그렇게 크리처들과 그렇게 뭐 싸웠는데 죽을 힘을 다해 싸웠는데. 어 그래도 이시우 특파원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 이시우 특보가 7%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어요. 아 대단합니다. 자. 사전투표에 응해주신 이런 결과를 만들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가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송강 씨의 사인 포스터 보내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순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게임 미션에 도전하는 송강 씨를 만나볼 수 있는 송강 운동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순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송강 씨가 운동신경이 어마어마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랜덤으로 나오는 게임을 다섯 개를 진행을 할 건데 다섯 개 모두 성공하면 각 게임마다 송강 씨가 성공할 때마다 현장에 계시는 팬 여러분들께 사인포스터 두 장씩 다섯 개 모두 성공하면 총 10분에게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고마운 팬 여러분들께도 다섯 분, 한 게임당 하나, 만약에 다섯 게임 다 성공하면 다섯 분께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는 미공개 사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실패를 하면 벌칙도 있다라는 거, 예,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응원의 함성 부탁드려요. 자, 송강 씨, 지금 롤렛이 나왔고 진짜 다양한 게임들이 보이는데 어떤 게임 자신 있어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과 깎기? 사과 사과 잘 깎아요? 아니요, 깎아보고 싶어가지고. 저기 내가 게임이라고 해. 본인이 잘해야 선물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네. 깎아보고 싶다 이런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젤리 옮기기. 옮기기? 오
자, 지금 뭐 딱지치기도 있고요. 제기차기도 있고 젤리 옮기기도 있고 과연 젤리 옮기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순서는 제가 룰렛을 돌려주세요. 그럼 이게 돌고 송강 씨가 스탑을 외치면 거기에 멈춰서 랜덤으로 그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네. 룰렛판 돌려주세요. 송강 씨 분위기 봐서 원래 음악엔 춤추는 거예요. 춤추다가 스탑을 외쳐주세요. 스탑. 스탑. 자, 과연 볼다트. 볼다트. 아, 처음부터 볼다트가 나왔다고? 볼다트 게임은 이게 쉽지 않은데. 자, 지금 점수판이 나오죠. 자, 점수판 여러분 보시면 1점부터 9점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아, 송강 씨 아직 안 됩니다. 자, 몸만 푸세요. 몸만 풀고 계시고. 게임 룰 설명해 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60초 안에 볼을 던진 수의 합이 딱 정확히 12가 돼야 돼요. 12를 넘어서도 안 되고 12보다 적어서도 안 돼요. 60초 안에서 12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거 넘치겠다 하면 본인이 재량껏 12 맞추셔야 돼요. 네. 준비하시고 여기 서세요. 서시고 준비하시고 60초 시작! 자, 갑니다! 3! 자, 송강씨 3! 자, 3! 수학적으로 잘 계산하세요. 2. 2. 지금 5입니다, 5. 자, 7, 45초 남았어요. 5. 5. 잠깐만, 5. 10. 이제 2에 맞춰야 됩니다. 2. 자, 2. 33초 남았어요. 자, 다시. 송강 씨, 이제 29초. 28초. 2에 맞춰야 됩니다. 안에 흘러! 빨리 하나 떼! 떼! 점수! 20초 남았어! 점수! 계산해요! 8 떼고 8 떼고! 자! 15초! 빨리 오세요! 12! 자! 2에 맞춰야 돼요! 아! 빨리! 8! 7! 6! 5! 5! 4! 3! 2! 1! 아! 오케이,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마지막 히든으로 한 번의 기회만 딱 줘서 무조건 2에 맞춰야 돼요. 지금 모든 게 기회는 더 드릴 수 있지만 게임은 게임이 송강 씨가 더 뒤로 왔어요. 2입니다. 2. 정확히 2에 맞추면 성공으로 해드릴게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이럴 거야? 이럴 거예요? 오늘 공만 던지다 끝낼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송강 씨. 한 번 더 해볼게요. 좋아요. 사실은 송강 씨가 원래 저희가 더 가까운 데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가깝다. 멀리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더 밀어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갑니다. 2. 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마음과 같지만 중요한 건 붙어야 됩니다. 맞았다라고 지금 이럴 거예요. 정말 맞았지만 붙어야 돼요. 이게 잘 붙습니다. 줘봐요. 예, 잘 붙는 거예요. 이 워낙에 아주 짠짠해.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제가 깜빡 잊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은 게 벌칙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이 우리 송강 씨가 무언가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첫 게임 너무나 아쉽게 됐습니다, 송강 씨. 와, 쉽지 않죠? 아, 제가 승부욕이 좀 세가지고
괜찮습니다.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너무 성공만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극적인 반전 노려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룰렛판 주세요. 돌려주세요. 자, 춤추다가 스탑. 스탑. 쌍쌍바. 와, 이것도 쉽지 않네. 들어와 주세요. 쌍쌍바 아이스크림 아시죠? 자, 10초 안에 정확히 반으로 잘라야 하는. 절대 중간에 끊어지거나. 10초 안에. 자, 지금 쌍쌍바 봉지 안에 들어있는데 봉지에서 꺼내서 떨어뜨리는 것까지 10초 안에 끝내셔야 되고요. 요거는 연습 없습니다. 바로 갈게요. 준비하시고 10초 주세요. 8, 7, 6, 5, 4, 3, 2, 1. 제가 평생을 살면서 쌍쌍바를 뜯을 때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거 처음이었어요. 축하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팬 여러분 두 분 온라인 한 분께 선물 확정. 내려놔 주시고요. 다음 룰렛 주시고요. 이제 한결 기분이 좋아졌죠? 네, 저 진짜 성공 많이 안 해봤는데 저거. 그러니까 진심이 통했어요. 룰렛판 돌려주세요. 더 신나게. 뭘까요? 젤룡 나왔다. 젤룡 기기 나왔다. 자, 젤룡 기기도 역시 고맙습니다. 곰돌이 젤리가 나왔고요. 굉장히 긴 나무젓가락으로 60초 안에 20개 젤리를 여기 올려주시면 되는데 연습 한번 해도 됩니다. 이거는 한번 잘 지어지는지. 제가 봤을 때는 뭐 60초 안에 정확히 20개가 와야 되기 때문에 20개 이상 뭐 드셔도 됩니다. 예. 준비하시고 60초. 주세요. 두 개를. 자, 천천히 해야 돼요. 이럴수록.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2, 13, 왜 이렇게 잘해? 10, 15, 17, 18, 19, 20, 33초! 진짜 잘한다. 완벽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돈가스 먹을 때 젓가락 많이 쓰잖아요. 돈가스로 다져진 손 근육. 진짜. 저 정말 너무 먹고 싶지만 여러분 먹어? 대신 먹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 대신해서 먹은 거예요. 어머. 젤리에서 돈가스 맛이나요? 안심, 돈가스인데.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또 선물을 받아가게 됐고요. 다음 룰렛판. 이제 잠깐만, 내가 봤을 때는 뭐 송강 씨 이제는 뭐 아크로바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 룰렛판 돌려주세요. 야! 좋아! 스탑! 미스테리 박스 대박! 미스테리 박스는 정말 미스테리 박스예요.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60초 안에 손을 넣어서 촉감으로만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송강 씨 강심장인가요? 아니요. 오늘 정말 살아있는 표정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미스터리 박스 주세요. 자, 등장 나오고 있습니다. 오, 오. 자, 미스터리 박스는 여러분들만 보실 수 있고요. 무엇인지. 자, 야, 쉽지 않다. 절대 뭐예요? 말해주면 뭐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60초 안에 송강 씨 봐도 안 돼요. 안 알려줍니다. 왜냐면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손을 넣어서. 아, 지금 벌써부터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벌레 정강... 벌레 이런 거 아니죠? 에? 벌레 아니에요. 아, 설마요. 우리가 그렇진 않고. 하지만 살아있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준비하시고 60초 카운트 주세요. 자, 더 넣어보세요. 자, 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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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깊숙이 지금 45초입니다. 먼지를, 이게 뭐야? 느낌을 보고 본인의 촉을 살려보세요. 과연 뭘까요? 자, 여기? 여기? 자, 앞으로 앞으로, 그치? 그걸 지어서 뭐 같아요, 그거? 돌? 돌. 송강 씨, 다시 한 번만 좀 보시고요. 25초 남아서 뭐라도 얘기해야 됩니다. 자, 뭐야 이게? 그거 한번 잘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뭘까요? 자, 이제 15초 남았어요. 과일? 자, 뭘까요? 자, 이제 8, 7, 6, 5, 4, 3, 2, 레몬?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자, 지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두 가지였는데 뭡니까? 자, 너무 다행인 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지금 송강 씨가 도움을 받으려고 막 애처롭게 쳐다보는데 다 마스크. 여러분이 눈으로만 지금. 자, 뭘까요? 푸딩? 예? 두부? 과일 하나랑 나머지 하나도 먹는 겁니다. 자, 10초 드릴게요. 10. 키위, 키위. 키위 맞아요? 8. 나머지 하나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오죽했어. 나 저렇게 역정내는 팬은 처음 봐. 도토리 먹이라고? 오죽했으면 웬만하면 나 도토리 먹. 아, 도토리 먹이에요? 도토리 먹이었어요. 무기였어요. 뭐,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송강 씨 네 번째 게임 미스터리 박스는 실패입니다. 자, 두 개 성공 그리고 두 개 실패. 아싸 벌칙. 자, 이제 마지막 게임만이 남겨져 있는데 룰레판 돌려주세요. 스탑. 스탑. 자, 원목사키 잘할 것 같아요. 원목사키는 그야말로 사키예요. 자, 아, 이거 쉽지 않다. 우리가 생각했던 원목이 아니에요. 네, 대박. 자, 와, 이게요 다 불규칙적이에요. 나무인데 다 모양이 불규칙적이에요.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양은 상관없지만 다 쌓아야 된다라는 거. 제한 시간은 역시 60초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네. 원목이에요? 원목이요? 나무예요. 저희가 색깔을 약간 돌처럼 아, 네. 해놨지만 원목이라는 거. 네, 이렇게 쌓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쌓아도 아, 네. 되는 거죠. 이렇게 쌓아도 돼요.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어, 그러면 네. 정말 힘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쌓아야 된다는 거. 준비하시고 과연 조소공예를 전공한 박재현 씨의 어떤 원목사키 형이상학적인 모양이 탄생할지 60초 스타트. 자, 시작합니다. 아, 역시 똑똑해요. 먼저 두꺼운 면을 바닥에 깔기 시작합니다. 그래, 일렬로 쌓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쌓으면 되는 거죠.
마치 저기처럼. 자, 과연 시간은 40초 남았고요. 아, 우리 저기처럼 탑사키처럼. 오, 고도의 집중도. 정말 무언가에 빠져있는 송강씨의 눈빛. 잘한다. 자, 오, 벌써? 대단합니다. 와, 최고다. 예. 응? 자, 이렇게 해서 20초를 남겨두고 40초 만에 탑사키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송강 씨 약속대로 6분께 사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KT 시즌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3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 우리 현장에서 바로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안 돼, 내 원목. 자, 다음 좋아요. 자, 송강 씨 사인 포스터 받으실 6분을 6장 뽑아주세요. 자, 당첨되신 분들은 끝나고 로비에서 사인 포스터를 받아가실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A구역 617번. 617번 축하해요. 축하해요. 안녕. 다음 분. 몇 명 뽑아야 돼? 이제 5분 더. C구역 2열 13번. 2열 13번 축하해요. 자, 다음 분. A. A 오늘 난리 났어요. 11열에 2번. 2번 축하드려요. 자, 그래, B. 그리고 예, 2층도 A구역 12열에 7번. 12열에 7번. 12, 7 축하해요. 자, 제가 좀 섞었어요. 자, 이제 두 분 남았어요. B가 나오길 바라면서. C구역 4열에 14번. 4열? 14번. 14번. 아, 진짜 B구역 입장에서는 A씨네요. A씨. 자, 아, 왜 안 나오지? 자, 과연 마지막 B구역 8열에 4번. 8열에 4번. 오 마이 갓. Where are you from? 지금 뉴욕에서 왔대요. 뉴욕에서. 아. From 뉴욕. 오 마이 갓.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예, I love you so much.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What's your name? 빌란. 뉴욕에서 온 빌란 씨께 사인 포스터 받아가세요. 빌란 축하해요. 본 적이 자, 지금 기억하냐고. 커피차 보냈대요. 커피차. 아, I know you. I know you. 나는 너를 알아. Thank you so much. 대단히 고맙습니다. So 아, 정말 커피차까지 뉴욕에서 보내준 팬이에요. 진심으로 감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인 포스터 여섯 분께 행운을 나눠드렸고 이제 온라인팬 지금 안방 1열에서 함께해주고 계시는 세 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 자 저희가 선물을 안전하게 정확하게 보내드리려면 지금부터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시면 그 빠르게 올라가는 이메일 주소들을 보고 송강 씨가 스탑을 외치는 순간 캡처된 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저기 이제 뉴요 커피차 지금 난리 났어요. 단 올라갈 때 이메일이 두 개, 세 개 만약에 겹치게 되면 송강 씨가 그 중에 선택을 해주 지금 올라옵니다. 송강 씨 외쳐주세요. 스탑. 스탑. 캡처. 자, 이 중에 자, 아까 전에 아까로 네, 해주세요. 어딥니까? 누굽니까? K입니까? D입니까? C입니까? A입니까? Y입니까? 자, 다 저기 세 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송강 씨 이렇게 어? 이렇게 대책 없으면 안 돼요. 자, 강이랑 나랑 네. YSJ로 시작하는 분 축하드리고요. 자, 실시간 띄워주세요. 자, 이쪽에도 있어. 어, 이쪽도 올라오고 있어. 자, 스탑 해주시면 돼요. 스탑. 스탑. 자, 이 중에 누구를? D, M, D. 지금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JP도 있고. 누굽니까? S. S? S, E, O, Y. 세연이! 세연이 축하드립니다. 세연이. S, E, O, Y. 세연이. 축하드리고. 자, 이쪽으로 다시 가서 마지막. 스탑 해주세요. 스탑. 지금. 돌아왔어요. 누굽니까? 송강 씨. 어, 방금 저. 어. 저 뭐 게임 할 때 어. 저랑 똑같은 닉네임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닉네임을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찾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찾아서 드릴 건데. 자, 송강 씨 이쪽에서 2층 갑니다. 자, 두 번째 포즈 바꿉니다. 두 번째 포즈. 인간 하트. 자, 본인이 시작한 거예요. 자, 자, 그리고 바쁩니다. 자, 송강 씨. 정말 팬들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송강 씨. 자, 2층 갑니다. 2층. 멋져요. 지금 마음은 2층에 가 있어요. 예. 자, 세 번째 포즈. 갑니다. 송강 씨,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죠? 예. 자, 그리고 아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사진 많이 담으시고요. 이제 2층 마지막 포즈만 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포즈 주세요. 과연 아 인싸 부위 인싸 부위 인싸 부위 좋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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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를 잡았어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갑자기 분위기 기자회견. 자, 지금 왼쪽으로 갑니다. 자, 똑같이 왼쪽으로. 네, 거기도 보고 있고 지금 송강 씨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자 여기서 2층 아 2층엔 좀 더 또 새롭게 스파이더 송강 자 이렇게 해서 송강 씨 여러분 아름다운 사진 많이 담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몸을 불사한 우리 송강 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의랑 이제 어느 정도 중반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하세요? 앞으로 또 많은 행복한 시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송강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영상 만나보고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송강입니다. 오늘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켜봤습니다. CEO 송강 가시죠. 오, 스위스인가요? 17년도 5월에 스위스 가셨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느껴보셨다는데 오, 이 패러글라이딩 곳 너무 재밌겠다. 와우, 근데 이게 지금 가도 이렇게 눈 덮인 산을 볼 수 있나요? 아, 누구시죠? 스위스 가신 분 진짜 많네. 진짜 이렇게 예쁜가요? 와우, 진짜 예쁘다. 닭발 좋아하죠? 닭발 좋아하죠? 가끔 야식으로 국물 닭발 먹어요. 이모티콘도 써야 돼. 아, 저 근데 이거 프로필 사진 짱구로 바꾸면 안 돼요? 제 사진 말고. 이거 짱구로. 아, 이거요? 네. 아, 이건 안 돼요. 왜요? 짱구랑 합성해서. 안 돼요? 자, 댓글 남기겠습니다. 왕자랑 샌프란시스코 투어하기. 오, 뭐야? 이거 제가 간데 그대로 포토카드 이렇게 찍었어요. 짱구 글 쓸 때마다 짱구. 좋은데요. 월급 루팡이 뭐예요? 아, 그게 루팡이에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팀장님이 저 이상하게 본대요. 송강님 등교에 흥분해서 놀라 키득키득 하는데 자신있게 말하란 말이야. 와, 저 진짜 강아지 너무 귀엽다. 와, 너무 귀여워. 와, 진짜 예쁘다. 언젠가 빨간 티와 노란 바지 입어줘요. 팬미팅 때 이거 입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요리 콘텐츠는 언제 와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조금만 늦겠습니다. 요리 콘텐츠를 해야죠.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봤는데 토마토 스튜? 비프 스튜? 그거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걸 한번 콘텐츠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집에서 하는 그대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뭔가 집에서 할 때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6월 12일 날, 일요일 날 재밌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 최대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제 패션 어때요? 요즘에 제가 정말로 운동밖에 안 가서 트레이닝복만 입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브이로그나 일하러 갔을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난하게 청바지에 아노라? 뭐라고 해야지? 를 입어봤는데 비니 포인트 쨍한 색을 좋아합니다. 오렌지색, 쨍한 파랑, 빨강, 노란, 노랑 이런 걸 좋아해요. 전체적으로 무채색에다가 튀는 포인트를 하나 정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신발이 됐든 모자가 됐든 팔찌가 됐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같이 해야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운동회처럼. 네, 제가 운동 신경 진짜 좋거든요. 정말 좋은데, 근데 제가 또 어색한 상황에서는 잘 못해서 굳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뵙겠습니다. 안녕. 영상 함께 하시는 동안 행복하셨죠? 네. 촬영으로 바쁜 가운데도 우리 송강 씨가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영상 준비하고 싶다고 해서 촬영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 감동을 더해주는 남자 송강 씨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와! 걸어나오는 느낌이에요. 아니, 의상을 바꾸셨네요. 의상을 바꿨어요. 네, 의상을 바꿨어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와.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멋지죠? 에이. 자, 지금 KT 시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팬 여러분들도 제 등장에 지금 아주 뜨겁게 반응하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온라인 팬들에게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KT 시즌을 통한 시청해주시는 팬 여러분, 2부도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다음 코너, 저희가 뭐 야심차게 지금 코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코너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아주 스페셜한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송강 씨? 그렇습니다. 네. 송강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뭘까요? 네. 아, 드디어 오늘 저희 팬클럽 명을 정해볼 시간이에요. 이미 우리 뭐 팬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고, 기사를 통해서도 송강 씨의 공식 팬클럽 명칭을 정한다라는, 그리고 예,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지원을 받고 그 투표를 한다라는 기사를 저도 접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팬 여러분들이 많이 반응해 주셨던, 그리고 송강 씨는 과연 어떤 이름을 선택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팬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예,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지금 후보군들 떠 있어요. 일단 후보군들 좀 볼게요. 운송강조의 리버뷰. 리버뷰가 송강뷰. 이것도 괜찮네요. 송이강요. 송알. 아, 송알. 송편. 아, 이게 뭐 뜻들이 다양하게 지금 저한테 있는데, 이 송알은 송강 알러뷰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송알. 그리고 송편은 우리는 든든한 송강편. 송강편을 줄여서 송편. 자, 그리고 특이하게 송강근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아,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송강근은 원래 제 이름이 될 뻔했었는데요. 저희 집이 근자 돌림이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송강근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근을 빼버렸어요. 돌림을 빼버렸어요, 아버지가. 돌림을 빼버렸습니다. 돌림을 빼버리고 탄생한 이름이 송강. 네.
본명이잖아요, 송강. 네, 본명입니다. 그러나 원래 호적이 송강근이 될 수도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군이 송강근입니다. 자, 과연 송강 씨 선택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치열했던 현장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고 싶었던 게. 그 중에 하나가 됐나요? 그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고 떨어진 하나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공개를 하기에 앞서서 실시간 채팅창 반응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즌을 통해서 채팅창 올라오고 있는데 후보군 아버님 사랑합니다. 송편 귀여워. 송편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리버뷰도 올라오고 있고요. 대박. 송편 가자. 송강근 좋아요. 송편이 지금 압도적이기도 하고요. 아, 송편이 예. 맞네. 자, 어메이징이 올라오고 있고요. 담임님이 영어로. 너무 잘생겨서 심장이 아파요. 자, 송편, 송강아지, 송바라기 뭐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업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자, 팬 여러분들 그리고 송강 씨 같은 마음이었을지. 송강 씨가 선택한 팬클럽명 송강 씨 직접 발표해 주세요. 송편. 송편입니다. 치열했던 여러 후보군을 제치고 송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쉽게 떨어진 2위 발표해 주시죠. 아, 저는 사실 송강근 송강근 네, 하고 싶었는데요. 과반수의 의견으로 인해서 송편을 하게 됐어요. 네,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팬덤인데. 자, 어디 팬클럽이세요? 저 송강근. 팬클럽 이름이 뭐라고요? 송강근. 예. 물론 아름답고 좋지만 그래도 송편 한 송편이 번에 낫네요. 딱 들었을 때. 예.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송편입니다. 자, 송강 씨 전 세계 송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송편이 되신 거를 네, 송편이 되신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편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자, 송강 씨와 송편들이 함께하는 2022 송강 팬미팅 강이랑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강 씨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제가 요거 받아서 자 주시면 알았어요. 요거 전해드릴게요. 어머나 대박. 어떻게 알고? 노스트라다무스였어요. 송편으로 만들어 왔어. 송강편에 송생 송강편 할래요. 아, 평생 송강편 할래요. 제가 지금 눈도 자, 송편, 송강편, 평생 송강편 할 테야. 이걸 만들어 오셨어요. 고마워요. 송강 씨, 벌써 너무 좋아요. 송편이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네요. 네. 너무 귀엽죠? 자, 어쩔 수 없다. 자, 송강근 만드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혹시 송강근으로 만들어 오신 분, 눈을 씻고 봐도 지금 없는데. 예. 송강근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알겠습니다. 예, 요거 네. 우리 이렇게 된 김에 너무 고맙잖아요. 그거 들고 캡처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so cute. 날려 뉴욕에서 오신 분께서 너는 너무 귀여워. 예, so cute. 자, 송강 씨, 자 한번 이동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송강 씨가 원 없이
원 없이 팬 서비스 중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KT 시즌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도 캡처하실 수 있는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정말. 우리는 송편입니다. 네. 자, 송강 씨 이제 자리에서 이번에는 송강 씨를 좀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지금 역동적인 시간들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좀 이야기를 저거 송강 씨한테 전해드릴게요. 저거를 다른 분이 가져가도 좀 그렇잖아요. 예, 송강 씨 사진이 너무 크게 있기 때문에 송강 씨께 전해드릴 거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송강 씨의 요즘의 관심사 예, 무엇인지 송강 씨에게 좀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어떤 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지 송강 씨의 조금은 은밀하고 소소한 이템들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송강 집 시작합니다. 자, 송강 집. 자, 폴더들 어떤 폴더들이 있는지 폴더 한번 열어볼까요? 자, 북 뮤직 무비 뭐 아이템 뭐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 북 폴더부터 열어주세요. 아몬드. 아, 요즘 읽는 책이 아몬드. 어, 다 읽었습니다. 이미 다 읽고 네. 좋아하는 책이군요. 네, 맞아요. 정말 잘 읽히기도 하고 저 책의 주인공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예요. 그 부분이 저랑 닮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애정을 부으면서 많이 재밌게 읽었어요. 한 두 번 읽었던 것 같아요. 두세 번. 송원평 작가의 장편소설 얼마 전에 또 100만 부 돌파를 한 책인데 지금 얘기를 했어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그 역할 이름이 윤재죠. 네. 예, 그리고 권희라는 친구도 나오는데 윤재는 사실 그 어떤 감각이 사실 어릴 때부터 그 감각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본인과 닮았다고요? 그 감정 표현하는 게 저랑 좀 닮았던 것 같아요. 그 감각보다는 뭔가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이 저랑 닮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뭐 선호라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뭐 재현이라든지 우리가 만났던 시우라든지 굉장히 표현을 잘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 그러면 송강 씨랑은 굉장히 다른 부분인 거네요? 궁금해서 표현에 있어서 시우는 조금 저랑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시우는 어떻게 보면은 할 말은 다 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조금 연기함에 있어서 조금 최면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그래요. 지금 얘기하다가 저도 느낀 건데 왠지 이렇게 뭔가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고 내가 좀 감내하고 누구한테 화도 안 내고 그럴 것 같아요. 송강 씨. 좀 많이 묵혀두는 편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송편들 마음이 찢어 맴찢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화내본 적 있어요? 화내본 적 있죠. 그게 잘 안 그려지죠? 화를 잘 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화내주세요라니요. 이렇게 좋은 날. 저는 뭔가 감정 표현을 집에서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울고 화내고. 왠지 이 책 아몬드를 읽으면서도 눈물을 흘렸을 것 같은? 흘리진 않았는데요. 근데 진짜로 너무 재밌게 본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새벽. 새벽 몇 시? 우린 모든 게 궁금해요. 11시에서... 아니 이제 새벽 될 거예요. 조금만 있어봐. 왜 이렇게 급해요? 11시에 3시? 그렇지. 11시에서 3시에 책을 가장 많이 읽는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책 아몬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했고 다음 폴더, 조금 전에 옆에가 뮤직이었죠. 음악 폴더 열어주세요. 5 seconds of summer. High 라는 곡이에요.
너무 좋다. 아니 특이하게 송강 씨, 지금 부르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주세요. 그 부분. 저 노래 금지됐어요. 잘한다. 그 본인이 부르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MR 제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송강 씨, 5 Seconds of Summer 음악을 그냥 한 곡을 골라준 게 아니라 노래, 이 밴드 노래 전부라고 선택을 해줬어요? 네, 저는 노래 전체 다 듣는 것 같아요. 장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발라드도 있고 힙합도 있고, 힙합? 뭔가 좀 신나는 곡도 있고 그런데 되게 그런 부분들이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음색이나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서 요즘에 5 Seconds of Summer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장르가 뭐 발라드부터 굉장히 펑키한 곡까지 있는데, 그렇다면 가요 중에서는 어떤 곡이 가장 애창곡, 제일 좋아하는 곡? 가요요? 가요. 아니면은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다거나. 가요. 저는 지금 저 눈빛을 알아요. 설마 제가 시킬까봐.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끼부리지 마. 끼부리지 마? 아니야. 끼 좀 부리지 마. 너 때문에 나 매일. 자. 제가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송강 씨, 우리 같이 불러줄 거잖아요, 그쵸? 가사 조금만 음미하고 갈게요. 끼 좀 부리지만 너 때문에 난 매일매일 불안해, 에에에. 요까지요. 자, 송강 씨 갑니다. 5, 6, 7, 8. 끼 좀 부리지만 너 때문에 난 매일매일 불안해, 에에. 정말. 자, 여러분. 지금 너무나 수줍어하면서 깨부리지 말을 불러줬던 우리 송강 씨예요. 지금 찍은 이 영상들은 꼭 개인 소장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다음 폴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폴더 열어주세요. 어떤 폴더? 소개 좀 해주세요. 어토먼트 보신 분 있으실까요? 이게 워낙 볼 예정이래요. 볼 예정이래요. 넷플릭스에도 있고. 이게 사실 관객 수로는 막 그 정말 많은 관객 흥행하진 않았지만 작품성을 워낙 인정받아서 네. 영국 아카데미에서 당시에 작품상을 받았고 미국 아카데미에서 음악상 받은 그런 영화죠. 이 영화를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영화가 결말이 뭔가 조금 보셔야지 아실 텐데 결말이 되게 행복한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기는 왜냐면 아직 안 보셨으면 얘기하기가 근데 마지막에 저는 되게 뭔가 애틋했고 충격이 있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 결말 때문에 되게 좋아하게 된 영화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의 색감이 되게 특이하게 카메라에 뭘 씌워서 약간 필터처럼, 그죠? 네, 표현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색달랐던 것 같아요. 어토먼트 정말 사랑 이야기지만 뭐 전쟁의 참상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아니 보니까 아까 아몬드도 그렇고 어톰먼트도 그렇고 송강 씨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좋아하네요. 네. 특별한 게 좋아요. 이야기. 네. 저는 뭔가를 볼 때 좀 뭔가 특별한 거? 기괴한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작품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이 역할을 만약에 내가 표현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나요?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작품으로 보는군요. 네. 그렇죠. 사실 그게 중요하죠. 사실 따라해보고 싶은데 영어잖아요. 그렇죠.
따라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영국식 발음이기 때문에. 네. 예. 어톰먼트 정말 명작을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아마 이제 오늘 가셔서 또는 뭐 이번 주 주말에 이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아, 송강 씨가 이 작품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네. 어톰먼트 추천해 주셨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요? 자, 아이템. 아이템으로 가봅니다. 열어주세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 송강 씨의 필수템으로 짱구 인형을 넣어주셨는데 짱구 사랑은 계속될 예정인가요? 아, 그럼요. 요즘에도 긴장될 때는 짱구를 보고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추천해줬던 어톰먼트랑 짱구는 상당히 장르가 네. 달라요. 예. 제가 그리고 진짜 갖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짱구 식기인데 짱구 식기? 네, 네. 팬분이 보내주셨어요. 야, 정말? 그 젓가락이랑 그릇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젤리 잡는 연습을 하셨군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이어지네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짱구라는 캐릭터 인형을 좋아하고 좀 전에 어떤 장르를 제일 좋아해요? 송강 씨는? 특별한 장르. 우문이 현답이었어요. 특별한 장르. 그냥 나한테 인상적일 수 있는. 맞아요. 강렬한. 네, 여운이 남는. 추천해 주세요, 그런 거. 지금 500분 넘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알고 있지만은 추천해 주셨습니다. 특별하죠. 좋아요. 예. 자, 다음은. 근데 이게 너무 뻔할까봐 이 폴더를 열까 말까 제가 너무 걱정인데 푸드 폴더인데요. 과연 여러분들 뭐가 나올지 예측되시죠? 과연 너무나 다 알고 있어서 긴장감이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자 여러분 푸드 과연 뭐가 나올까요? 뭘 좋아할까? 열어주세요. 처음 알았죠? 정말 너무 놀랍네요. 왜냐면 저희가 당연히 돈가스일 것 같아서 좀 최근에 좋아하는 거 하나만 더 넣어달라 그랬더니 소고기를 고기류, 육류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닭가슴살을 많이 먹다가 질려가지고 소고기 안심으로 바꿔봤어요. 근데 궁금해요. 왜냐면 소고기도 그냥 소고기 아니라 뭘 혹시 어떻게 먹나요? 소금만 칩니까? 아니면 양념을 합니까? 겨자랑 먹습니까? 뭐 소금만 먹어요. 아, 소금만. 맛있겠다. 소금은 그냥 굵은 소금 아니면 맛소금? 맛소금. 맛소금. 이런 거 중요해요. 나랑 취향이 같은지 다른지. 그렇죠? 돈까스 같아요. 맛소금. 다 맛소금이랑 맛소금. 먹는 거예요? 돈까스는 통으로 나오는 걸 좋아합니까? 잘라 나오는 걸 좋아합니까? 치즈 돈까스는 통. 그냥 돈가스는 잘라서 나오는 거. 이게 취향이 확실하거든요. 부먹이요, 찍먹이요? 찍먹입니다. 탕수육도? 찍먹. 탕수육도 찍먹. 자, 찍먹파. 와. 나는 원래 부어 먹었지만 오늘부터 찍어 먹는다. 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취향까지 바꾸고 있어요. 자, 다음은 스타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와우. 평소 즐겨 입는 옷 스타일이 지금 쪼르륵 나왔어요. 트레이닝복, 오버핏 사이즈, 상의, 외출 시에 그리고 뭐 크롭 자켓, 청바지까지 이렇게 쫙 했는데 평소에 가장 선호하는 컬러는 뭡니까? 쨍한 색을 좋아하는데요. 아, 비비드한 컬러 좋아하고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신호등인가요? 빨간, 파랑, 네, 오렌지 네. 컬러를 좋아하고 티눈색을 좋아해요. 아니 그 트레이닝복도 송강 씨가 입으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더라고요. 운동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 약간 트레이닝복을 좀 신경 쓰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손에 집히는 대로 좀? 요즘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매번 비슷한 옷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이제 신경 써서 헬스를 하는 거죠. 공감 안 가시겠죠?
공강 가시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일단은 송강 씨가 억강이잖아요. 어깨깡패. 그래서 뭘 입어도 이렇게 태가 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옷을. 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 취향이 다르니까 저는 저 자켓 입은 저 사진 모자 쓴 예. 네. 꾸안꾸 완전히 대충 입은 것 같은데 너무 잘 입은 오. 그런 스타일. 모자 잘 어울리죠. 모자? 얼굴이 다 했어요. 예. 아 좋네요. 그 마지막에 저 흰색 티셔츠 우리가 사실 가장 로망 아닙니까? 청바지에 그냥 흰 티 하나 그냥 딱 걸쳤을 뿐인데 저렇게 멋진 오. 멋지네요 진짜. 예. 아 지금 자켓을 살짝 들면 아 멋집니다. 어. 자 지금 약간 심정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예. 자 다음 인터레스트. 자 과연 요즘에 또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폴더 열어볼게요. 어? 아 죄송해요. 해외 사람들의 문화 취미 2번 헬스 3번 각국의 다른 나라 언어들. 1번과 3번은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2번 조금 전에 이제 의류 그러니까 의상에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운동을 좋아하죠? 운동 좋아하죠. 근데 운동이 이제 좋아하는 걸 떠나서 안 가면은 되게 찝찝해요. 아, 그 정도로. 하루가. 오늘도 혹시 오늘 팬미팅인데 오늘 운동도?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하체 운동했어요. 오늘은 운동 보통 제가 알기로 송광 씨 두세 시간 기본으로 하는데 오늘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한 시간. 우리는 시간이 많을 때 한 시간 아 미안해요 우리는이라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을 때 한 시간 하는데 오늘은 한 시간 시간이 없어서 네, 한 시간. 이야 좋네요 정말. 신경 써서 가장 본인이 헬스장에 갔을 때 신경 써서 하는 운동은 뭡니까? 부위요? 뭐 부위든 아니면 이런 운동 아 부위가 아닌가? 부위라고 얘기하는 사람 처음 들어요. 네. 저는 요즘에 전문가. 네. 어깨랑 등. 어깨랑 등. 네. 지금 예 보여주기는 예 여러분들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 작품 속에서 환한 등 만나보시기 바라면서 1번과 3번 이게 조금은 비슷한 맥락 같은데 해외 팬들이 많아지면서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 원래 조금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외 분들을 만나면은 신기하더라고요 문화가. 그래서 질문 살인마 이렇게 아, 질문 살인마 계속 물어봐요. 계속 끝없이 질문하는 네. 거. 원래 제가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건데 제가 계속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어. 네. 궁금한 게 그만큼 많아요. 예. 자 최근에 스위스 다녔죠.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자 송편들을 위해서 스위스 미공개 사진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송강 씨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합성 아니죠? 네, 합성 아닙니다. 네. 아무리 건물을 담고 싶은 중간에 지금 송강 씨 있어요 여러분. 아니 저희 팀에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배경이 예뻐서 찍어달라 그랬는데 여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날씨가 신기해서 찍어달라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사진이 나왔어요. 송강신지 알 수가 없는 사진. 네. 아.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사진 완벽합니다. 오. 스위스 날씨가 정말 좋았네요. 너무 좋았어요. 스위스 날씨가 신기한 게 순간순간 계속 바뀌더라고요. 비가 올 때도 있고 갑자기 맑을 때도 있고. 아, 이슈 특보 너무 바빴겠네요. 아 바빴죠. 스위스에서. 네 맞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마지막 사진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아 비행기요? 그 초췌한 제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저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나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헬스 가고 싶다. 헬스가
헬스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너무 멋있네요. 스위스의 모습. 저기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스위스 사진을 우리 송편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찍어왔어요. 송강 씨, 만약에 또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스위스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스위스를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 이번에 스위스에 가서 새롭게 알게 된 거나 아까 질문 살인마라 그랬잖아요. 어땠나요? 어떤 질문들을 좀 던졌나요? 제가 거기 스위스 현지인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했는데요. 되게 스위스 분들은 부끄러움이 많대요. 그리고 헬스보다는 등산이나 스키, 자전거를 좋아하시고 끝입니다. 사실 이 대화 소통 충분해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마치 지금 이야기를 듣는데 막 그 가족 중에 해외여행 다녀온 큰오빠가 스위스 사람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해주는 그런 헬스보다는 등산이나 뭐 자전거 하이킹 같은 거 좋아하고.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너무 쑥스러움이 많다. 스위스 사람들은.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스위스로 또다시 여행을 가고 싶다. 네. 우리 송편들에게 여행지 한 곳을 추천해 준다면? 같이 가요. 스위스 좋아요. 스위스.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만 그런 거야. 스위스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티 없이 맑고 행복해 보이는 송강 씨의 모습이 스위스가 알프스에서 맨날 아침을 여는 요르레이디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느낌이 알프스에서 본 것 같아요. 송강 씨, 저기 한번 서주시겠어요? 거기 본인 가리면서 서주시겠어요? 거기 성당. 자, 여러분들은 지금 스위스에 있는 송강 씨. 아, 진짜 잘 어울리죠.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폴더. 갑시다. 좋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다 해드립시다. 너무 좋네요. 마지막 폴더는 요거였네요. 시크릿 폴더요. 여러분, 어떤 비밀이 나올까요? 열어주시죠. 우리 어린 강이에요. 어머나, 어떡해. 너무 귀엽잖아요. 어떻게. 송강 씨, 이 중간에 사진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 더 아가. 아가가 송강 씨인 거예요? 아니요, 여기. 오른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한테도 오른쪽이죠? 오른쪽, 네, 오른쪽. 보이는 쪽으로는 왼쪽. 그러니까 보이는 쪽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송강 씨가 이게 사실 어린 시절 사진이 팬클럽에서는 공개가 된 사진이죠, 송강 씨. 네, 맞습니다. 네, 보신 분 있죠? 맞아요. 이 사진을 근데 송강 씨가 오늘 꼭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이유 좀 여쭤볼게요. 이 사진. 아기 때 사진을 오늘 송편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 오늘 송편 분들과 하루잖아요. 결정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밀 사진? 어렸을 때 사진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편들과 함께하는 1일이라서 꼭 이 사진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고 하고, 사실 이 사진을 아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 팬카페에서도 정혜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가 됐던 사진이고요. 팬카페 외에는 어디에도 공개가 된 적이 없는데 오늘 송강 씨가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공개가 불가였던 이 사진 오늘 이후로 자유롭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송강 씨가 초상권을 여러분들에게 넘겼어요. 자, 이 사진 친척 지인, 해외에 있는 친구들까지 모두 보내주면서 함께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어린 송강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송강 씨 고마워요. 태어나줘서 고맙대요. 송강 씨.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느껴질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아몬드 책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선호한테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고 재현한테도 있었는데 속마음을 좀 그냥 잘 표현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속이 되게 깊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송강 씨랑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오늘도 우리 송편들에게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 깊은 마음이 계속 느껴져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이고 그래서 순간순간 그 송강의 감동 모먼트가 지금 저는 옆에서 우리 송편한테 감동받는 그 순간들이 느껴지네요. 아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힘들 때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셨잖아요. 댓글로 아니면 편지로 그 부분들을 되게 많이 읽고 정말 힘을 많이 받았어요. 서로가 마찬가지요. 네. 자, 그러면 송강 씨. 송강 씨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다 표현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는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표현할 거예요. 오늘 입장하기 전에 우리 송편들이 참여한 코너가 있죠. 과연 유죄인간 송강 씨를 칭찬 감옥에 보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영상 나올 때 들어가서 봤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송강 씨는 감옥에서 못 나와요. 오늘 한번 저랑 함께 보시죠. 저 이거 욕인 감옥에. 줄 알았어요. 송강 그냥 욕인 줄 알았어요. 리얼 히읗 네. 사랑해 네. 예. 욕 아니에요. 깜짝 놀자 한번 볼게요. 송강 씨 저랑 하나씩 보면서 칭찬 감옥에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시즌을 통해서도 댓글들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칭찬 감옥에 우리 송강 씨를 유죄인간 송강 씨를 가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볼게요. B구형 6열의 6번 강아 넌 태어난 것부터 죄야. 무기징역 사랑해 해주셨네요. 아 대박 봐주세요. 아, 좋았어요. 좀 골라주세요. 여기 있네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나 1층 B구역의 구열 7번 B가 활발해요. 나보다 예쁜 대흉근을 가진 죄. 나보다 예쁜 대흉근을 가진 죄. 아, 자 그리고 A구역 8열의 6번 경마장 폐점죄. 사유는 강희의 미모가 말이 안 나와서 경마장이 폐점됐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미모 때문에 경마장이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나와서 폐점됐어요. 좀 더 볼게요. 우리 송강 씨도 봐주세요. 지금 칭찬 감옥 그거 읽어주세요. 세상 모든 남자들을 왜 그렇게 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적힌 건 꼴뚜기인데 오징어로 바꿔볼까요? 네, 조금. 예. 세상 모든 남자들을 오징어로 만든지 집에 가기 두려워요. 근데 글씨 진짜 예쁘시네요. 너무 이쁘죠? 1층 A구역에 7열에 10번 분께서 적어주셨고 누구예요? 저쪽이에요, 저기. 네. 자 그리고 뭐 너무나 지금 많은데 어머나 어떻게 이거는 진짜 큰 죄인데요? 어머나 A구역의 4번 죄명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죄. 지금 저희 부부 위기예요. 이거 어떻게 알고 송강 씨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그냥 쓰신 거죠? 아니요 글씨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자 그리고 지금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내 마음을 훔친 죄, 난 남친 절대 못 사귈 듯, 그냥 귀여운 죄. 송강호 네.
송강 호떡 사주기? 아, 송강호 씨가 많이 놀라셨겠는데 지금 강대 송강 I love you 지금 우리 해외 팬들도 댓글 올려주고 계시고 아, 어머 송강은 린스 필요 없겠다 프린스라서 라고 네. 아, 송강 씨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읽기가 좀 쑥스럽죠? 어, 네. 그래도 이겨내야 아, 돼요. 네, 읽어주세요. 나의 목요일을 훔쳐간 죄 송강님을 기다리느라 목이 빠져서? 아, 목요일을 훔쳐가셨다고요? 지금 심장폭행죄는 제명으로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강 배우님 존재 자체가 유죄라고 해주신 분도 계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어, A구역에 2열 12번님께서 해주셨고 어머나 탈출죄 1층 A구역 3열 14번 탈출죄 르브르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제 앞에 르브르에서 언제 탈출한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났네 성당씨 이겨내야 돼요 잘 생각해봐봐요 언제 탈출했는지 프랑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응?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고 있어요 예. 자 유지 무릎 안 꿇어도 돼요 자 일단 지금 많이 지금 뭐 송강 배우님 첫 단독 팬미팅 강의랑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다립니다 목 빠지게 기다려서 목 빠진 죄도 지금 뭐 물어주셨고 심장폭행죄 역시 있고 사회질서 파괴죄 밤하늘의 별을 무단절도하여 눈에 박은 죄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드라마 시청자들을 홀린 죄 B열 1구역에 9번님께서 적어주셨어요. 자, 지금 칭찬 감옥에 계속 갇히고 있고요. 내 눈을 너무 높여서 평생 솔로로 만든 죄. 내 삶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어, 노래 가사인데 거의? 내 삶을 망치러, 하지만 나를 구원한 구원자. 연애를 못하게 한 죄. 송강 보느라 공부 위기죄. 아, 운동장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예, 대역죄인 송둥둥 둥둥이 내 머리에서 자꾸 돌아다니는 죄. 지금 뭐 너무 죄명들이 너무 다양한데요. 예, 운동장 같은 어깨 미친 미모에 빠지게 한 죄. 아, 좋습니다. 저녁 포기하게 만든 죄인가요? 예. 자, 송강 씨 다섯 분 뽑아주세요. 칭찬 감옥에 보내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역시 사인 포스터 드립니다. 끝나고 로비에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선택해 주세요. 어, 저 이분 할게요. 나보다 예쁜 대흉근을 가지고. 자, 저는 이분도 탈출지에 르브르에 계셔야 할 분이. 아, 네. 이거 이분도 뽑으면 드리고 돼요. 뽑아주시고 더 뽑아주세요. 아, 글씨 예쁘신. 아, 경마장도 좋았죠. 어? 예. 글씨 예뻤던. 네. 네, 좋아요. 오징어. 네. 오징어로 만든 죄. 또 뽑아주세요. 아, 경마장 어땠나요? 폐점질. 어, 좋았어요. 그쵸? 네. 자, 말 사진까지 또 뽑아주세요. 자. 응? 어, 그건 아까 안 읽었는데 지금 뽑으시겠어요? 어머나! 이거는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어머, 갑자기 너무. 저 2년 사귄 남친. 엊그제 헤어졌다. 엊그제 헤어지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뻐할 일입니까 지금? 2년 사귄 남친이랑 엊그제 헤어졌는데 그래도 좋아요? 2년 사귄 남친이랑 엊그제 헤어지고 왔어요 그만큼 사랑합니다 시련을 잊게 한 죄 어... 엊그제 헤어진 우리 11열 2번 분께 한 말씀 위로의 한 말씀 이름이 응? 은혜 이름 은혜 은혜 은혜야 힘내 다섯 분께 사인 포스터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서 꼭 찾아가시고요 앞으로도 칭찬 감옥에 우리 송강씨 많이 가둬주시기 바랍니다 송강씨 어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지금 죄명이면 평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는데 이거 보석으로도 빼놓을 수가 없는. 예. 네, 아, 죄를 많이 지었네요, 제가. 자, 이렇게 정말 무덤덤하게 자기 죄를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앞으로도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을 자주 뵈야죠. 다시 감옥에 가더라도, 다시 예, 가더라도 무기징역이 되더라도 네. 죄를 짓겠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왕 이렇게 죄 짓는 김에 제대로 한번 뽐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송강 씨? 손 한 번만. 예, 우리 송강 씨 아주 귀한 손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송강님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티셔츠를 커스텀해서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송포유, 송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송포유. 자, 오세요. 자, 오늘 정말 기억부터 히읗까지 송강 씨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예, 밑에 선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송강 씨, 일단 티셔츠를 펼쳐서 보여주세요. 지오다노 티셔츠. 티셔츠는 지오다노죠. 자, 송강 씨. 이 티셔츠, 그냥 보기에는 흰색 티셔츠 같지만, 이제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는 티셔츠로 탈바꿈합니다. 커스텀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다이아몬드 손 우리 송강 씨의 송 포유. 근데 진짜 이런 거 잘 꾸며가지고 콜라보레이션? J.O.S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네. 자, 정말 오늘 이거를 커스텀을 잘해서 저 정도 다이아몬드 손이면 우리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브랜드들에서 제이가 올 수도 있고 다시는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송강 씨 오늘 중요합니다. 컨셉 뭡니까? 컨셉 화려함. 아, 화려함. 멋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커스텀 들어갑니다. 시작해 주세요. 일단 꽃, 어머나, 지금 각도를 재고요. 굉장히 미학적인 느낌으로다가 이게 그냥 놓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구도적으로 저렇게 정직하게 구도를 잡는다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송강 씨가 너무 예쁜데요? 일단은 좋네요. 경솔하게 바로바로 하지 않고 다 구도를 역시 신중해. 자, 그리고 스마일한 얼굴을 갖다 대면서 하트도 지금 I love you. 좋습니다. 송강 씨 지금 머릿속에 뭔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쫙 하고 있어요. 자, 과연 우리 송강 씨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립니다. 쭉 다려서 드릴 텐데 꾹 누르면 돼요. 네, 그걸 누르면서 좋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대신에 뜨겁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붙어버리면 안 되고 위에서 눌러야지. 자, 잠깐만요. 자, 브랜드들에서 연락이 오려면 우리가 오늘 잘해야 돼요. 예. 자, 브랜드 분들이 지금부터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위에서 이게 붙어버려갖고 잠깐만요. 제가 띄워줄게요. 요거가 이렇게 붙으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게 한 20초 이상 하면 눌러붙으니까 한 맥시멈 10초에서 20초입니다.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송강씨 여기 있더나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자, 해주시고요. 자, 앞쪽으로 해서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용접하는 좋아요 해서 옷이 타지 않게 하긴 타도 특별해요. 자, 그 또 붙었나요? 해서 꾹 한 10초는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자, 해서 자, 한쪽 손으로는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고요. 괜찮아, 괜찮아요. 원래 옷이라는 게 입다 보면 떨어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죠. 이거 왜 이러는 거지? 괜찮습니다. 자, 한번 이거 맞지 않나요? 맞아요. 꾹 누르고 그 위에서 한번 10초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아, 이 정도 하면 타겠다 싶을 때 띄워주면 돼요. 자, 한번 띄워볼까요? 그렇죠. 오. 좋았어요. 예, 네. 잘하고 있어요. 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 이제 브랜드들에서 서서히 움직이겠어요. 아, 이 정도면 우리 브랜드랑 응? 콜라보를 해도 되겠네. 아, 저 모습, 열중하는 모습 너무 예쁜데요? 자, 송강 씨, 일단 커스텀이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평소에 본인 옷을 그러면 리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어요. 오늘 처음 해보는 겁니다. 설명을, 마이크를 살짝 잡고, 네. 지금 어떤 심경인지 그런 것도 함께 이야기를. 원하는 대로 되고 있나요, 선생님? 네, 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거 받으신 분은 자주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자주 입게 해주려면 꽉 좀 붙여주세요. 이게 저기 걸을 때마다 하나씩 떨어지면 본인도 본인이고 이게 막 보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특히 가족들이 나 없을 때 어디다 갔다가 좋을 수 있으니까 그 다리미 머리 쪽을 꾹 눌러줘야 돼요. 그렇지. 아, 좋아요. 괜찮아요. 한 번씩 또 떨어져야 얘도 시련을 겪어야 더 견고해질 수 있어. 그렇지? 머리 쪽 꾹 눌러서. 그렇지. 좋아요. 아, 저 진짜 열중할 때 이 멋짐. 아, 박재원이 그려지지 않나요, 여러분? 예. 네. 아, 좋아요. 송강 씨는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팔. 아, 좋아요. 자,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다리미로 다시 한번 꾹 눌러서 송강 씨와 그 순간을 함께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송강 씨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면서 너무 좋네요. 아, 너무 멋지네요, 진짜. 네, 또 떨어졌죠? 괜찮아요. 또 붙이면 되죠. 이게 한 번에 쉽게 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더 소중한 옷이라는 느낌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걸 입을 때마다 그렇게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옷, 입는 순간 감동을 받는, 예, 사연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지금 의상 만나보고 계십니다. 완벽해요. 그 하트 다음에 요거 번개도 해주셔야 돼요. 아, 좋습니다. 지금 한 땀 한 땀. 너무 멋지네요. 특히 지금 송강 씨 이 앞머리가 한쪽 눈을 가리면서 화보죠, 화보. 아, 너무 멋지네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겨져 있습니다. 아, 이제는 자신이 붙어서 두 개를 동시에, 제가 봤을 때 무리수인데요. 두 개를 더. 좋아요. 우와, 자, 대박. 한 번만, 여기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기 올려주시고요. 공개합니다. 송강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커스텀한 티셔츠를 돌려서 보여주세요. 너무 이쁘네요, 진짜.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붙일게요. 이게 근데 진짜 예쁘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요거 20초 눌러줘야 돼. 요거랑 요거. 자,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우리는. 20초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랑 요거, 요것만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꾹 눌러주세요. 앞쪽을 이렇게 더 꾹. 그렇죠.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옷을 하나 만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그분들의 그 혼신의 힘을 느껴봅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우리 송강 씨도 다시 한번 정성껏 커스텀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공개합니다. 아, 이게 안 붙어요.
송강 씨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여러분 제 옷 이쁘지 않아요? 위에 분들 송강 씨 네. 완벽해요. 자, 네. 자 이제 자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여기 다 붙었어. 자 공개합니다. 자 이게 특별해지려면 송강씨의 사인이 있어야겠죠? 송강씨 펜으로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다 해도 되고 뒤에다 해도 되고요. 송강씨가 원하는 곳에. 근데 여기 꽃들이 좀 허름한데요. AS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일단 송강씨가 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림만 그립시다. 좋아요. 아 완벽해요 완벽해요. 예. 자 티셔츠를 받으신 분은 제가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자면 탄내가 좀 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티셔츠에서 뭐 탄내 나기 쉽나요? 예. 자. 너무 예쁘네요. 송강 씨 사인까지 보라색으로. 송강 씨 공개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자, 이 송강 씨가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티셔츠 받으실 분 추첨합니다. 추첨함 주세요. 자, 거기 뜨거우니까 조심들 하세요. 예, 다리미가 아주 뜨겁습니다. 자, 과연 단 한 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송강 커스텀 티셔츠 받으실 분 뽑아주세요. 아, 이번엔 또 2층에게도 행운이 가기를 바라면서. 자, 공개합니다. A. 3열에 3열에 13번 13번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로비에서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 축하드립니다. 와. 자 여러분 이거 입으셔야 돼요? 꼭 입고 다녀야 돼요. 예, 꽃들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아 봄날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꽃들이 아유 봄날 봄에 봄이라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 자 여기서 끝나면 송강 씨가 아니죠. 자, 특별한 선물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송강 씨가 직접 찍은 사인된 세상에서 한 장밖에 없는 폴라로이드 사진 10장. 자, 10분을 빠르게 뽑아주세요. 자, 발표할까요? 네, A 8열에 8번 8열에? 8번 88 8열에 8번 축하드립니다. 자, C구역 1층 C구역 11열에 10번 11, 11열 축하드려요. 10번. 네, 그리고 8분 더 뽑아야 돼요. 갈 길이 멀어요. B구역 5열에 5번 5열에? 5번 5열에 5번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C구역 2열에 2번 2열에? 2번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려요. 자 이제 6분 남았어요. A구역 4열에 2번 A4열에 2번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마음껏 기뻐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분 B구역 11열에 5번 11열에? 5번 5번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마음껏 기뻐하셔도 돼요. 자 이제 네 분 남았어요. 마음껏 기뻐하셔도 돼요. C구역 2열에 4번
2열에 4번.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안 기뻐하실 거예요? 아, 기뻐하는 거 보여주세요. 자, 이제 세 분 남았나요? 시구역 5열의 1번. 5열,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합니다. 환호. 자, 두 분 남았어요. B. D. 예. B구역 3열의 9번. 3열의 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분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자,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분. 뒤에 분 더 펴야 돼요. 이분의 리액션 기대해 볼게요. B구역 7열의 1번. 7, 1. 와! 축하합니다. 어, 감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세상에 단 한 장. 미안해요. 이게 딱 우리가 10장을 찍었어요. 10분 맞죠? 10장 뽑은 거죠? 이 10분께 끝나고 로비에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나면 송강 씨가 아니겠죠? 자, 지금 말이죠. 예, 진짜 막 사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일단 우리 송강 운동에 좀 전에 모두 성공하면 10분에게 드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3개 게임을 해서 성공해서 6분 드렸죠. 마침 4장이 남아있네요. 그것도 뽑습니다. 아낌없이 다 드릴 거예요. 자, 저 2층이 한 번도 안 나와서 2층. 어, 그러니까요. A구역 5열에 10번. 5열에 10번. 10번. 50. 소극적이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속으로만, 내적으로 너무 기뻐요 지금. 세 분 더 뽑아주세요. 자, A구역 12열에 8번. 축하드려요. 네. 자, 두 분 더. 자, A구역. 어, A가 오늘? 그러니까요. 1열에 2번. 1열에 2번. 오. 저분, 제가 지금 봤는데.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어, A구역. 5열에 12번. 5열. 좋아요, 12번. 자, 그리고 온라인 미공개 사진 받으실 두 분. 지금부터 여러분 온라인 저희가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습니다. 송강 절대 사수애님도 보고 있고요. 잘생뽕 송강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올려주세요 지금부터. 자, 다시 한번 송강 씨가 이메일이 올라오면 스탑을 외쳐서 캡처되는 분들 중에 두 분에게 미공개 사진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메일 지금 실시간으로 들리시, 올라오고 있네요. 이메일 지금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강 씨, 스탑을 외쳐주세요. 스탑. 스탑. 자, 그 앞이요. 맞아요. 여기요. 누굽니까? YNR. 송R 하겠습니다. RHD. 송깡. 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송깡. 송깡. 예? 송깡. 송강 송깡? 네. 그거 조금만 귀엽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송강 송깡. RHD로 시작하는 분 축하드리고요. 한 분 더 뽑습니다. 해외로 가볼게요. 자, 송강 씨 스탑을 외쳐주세요. 스탑. 스탑. 좋아요. 누굽니까? 너무 많네요. RMDRKSH. 아, 친구예요. 자. 친구. 친구, 오늘 맹활약 중이세요 정말. 친구분이신가 봐. 예, 누구? 송강 씨? 어, 저 소라? 소라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 올라갔는데 송강 씨 찾을 수 있겠어요? 어, 찾았어. 어디? 어, 아까 분홍색
분홍색 분홍색 어디 있어요? 아 지금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분홍색으로 된 소라. 네. 저희가 찾을게요. 조금 전에 찾았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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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아 일단 지금 또 올라갔어요. 찾아보세요. 내려주세요. 자 스톱을 외쳐주세요. 자 매직아인가요? 자 찾았나요? 조금 전에 찾았죠? 소라 여러분도 보셨죠? 자 저희 스태프께서 찾아서 누군지 아니까 그 순간 캡처해서 그 소라 그분께 선물로 미공개 사진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이렇게 끝나면 송강 씨가 아니죠?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송편들이 이렇게까지 준다고? 이렇게까지 선물을 한다고? 이제 그만해 할 정도로 송강 씨가 오늘은 송편의 날이다. 선물 하고 싶다. 준비 또 해오셨죠? 송편 실은다. 네. 나도 추첨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준비하셨죠? 송강 씨? 네 맞습니다. 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니고 아낌없이 주는 송강 씨가 준비한 송강 패키지 놔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놀라지 마세요. 일단 총 10분에게 행운이 돌아가게 되는 송강 패키지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송강 씨가 모델로 있는 공차 음료 쿠폰과 지오다노 티셔츠 그리고 곧 발표가 나겠지만 오늘 송편분들에게만 먼저 공개가 될 화장품 브랜드 바비브라운의 새로운 뮤즈가든 새로운 뮤즈가 된 송강 씨의 바비브라운 화장품을 하나로 묶어서 마시고 입고 바르는 송강 패키지를 10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런 패키지 또 없습니다. 송강 씨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10분 뽑아주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 10분만이 아니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앞에 사실 책이 보이죠? 예, 책에 직접 사인을 한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거는 조화음이 놀리는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책이고요. 나빌레를 하기 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이게 그냥 한 권도 아니고 전집들의 송강 씨의 사인이 들어간 전집을 선호 사인도 보여주세요. 사인 자 이렇게 사인된 전집은 잠시 한 분씩 뽑고요. 일단 패키지 10분 뽑습니다. 송강 패키지 공차 음료 쿠폰, 지오다노 티셔츠, 바비 브라운 화장품까지. 시구역. 잠깐, 아니 그래도 누가 받아도 좋은 건데 아이가 뭡니까? 예. 자. 네, 13열에 2번. 13열에 2번.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건 네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9분 남았어요. A구역 A 오늘 대박이에요. 2열에 7번 축하해요. 여러분 마음껏 기뻐해 주셔도 돼요. 네 여기 맞아요. 자 그리고 A구역 A구역 5열에 6번 축하합니다.
자, 지금 A 축하합니다. 구역이. 자, 좋아요. 사실 누가 받아도 다 내가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받아야죠. 자, B구역. B구역. 10열의 9번. 와! 축하해요. 아, 너무 아,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좋네요. 자, 7분 남았습니다. 아, 6분 남았어요. A구역 13열에 6번. 6번! 축하해요. 어, 지금 뭐 오열하고 있어요. 예. 오열하세요? 자, 이제 5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어, A구역 13열에 5번. 축하합니다. 자, 이제 네 분 남았죠? 네. 어, B구역. B구역. 6열에 5번. 5번? 네, 5번. 아니, 번호를 좀 더 가열차게 불러주시겠어요? 자, 6열에 5번. 와! 축하합니다. 자,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B구역 11열에 8번. 와! 자, 아, 이제 두 분 남았네요. 잠깐만요. 하나, 두 분 남았어요? 예, 두 분 남았어요. 두 분. 두 분 남았어. 자, 시구역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A 많았고요. 어, A구역. 12열에. 12열에? 6번. 축하합니다. 와.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아, 우리 이 친구와 시구역. A구역. 4열에. 3번. 축하합니다. 야, 이게 그날의 스팟이 있어요. 오늘 A구역 대박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잠시 후 이제 팬미팅이 끝나고 나면 로비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패키지. 자, 이제 전집 갑니다. 먼저 나빌레라 전집 받으실 분 뽑아주시죠. 자, 길을 좀 넣으세요. 좋아요. 뽑아주시죠. 시구역. 어. 3열에. 3열에? 2번. 어, 잠깐만요. 시구역. 3열에 2번. B구역 아니에요, 거기? 바꿨어? 자리를 바꿨나봐요. 어. 아니, 잠깐만. 지금 시구역 어디예요? 여기 아닙니까? 친구야. 아, 친구라 기뻐했대요. 아, 친구. 어, 친구. 뭐 친구. 아, 친구라고. 어, 너무 축하드려요. 어, 정말 놀라운데요. C구역 3열이 어딥니까? 저기죠. 근데 저쪽에서 친구가 다시 한번 발표해 주세요. 너무 왜 떨어져 계시죠? 아, 내가 보니까 바꿔준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나중에 난리 나겠는데요. 내 자리다, 네 자리였다. 두 분이 꼭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C구역 3열의 2번.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좋아하면 올리는 전직. 누굴까요? 어, 떨리네요, 진짜. 천천히. 열부터 말할까요? 어, 야, 게임 좀 할 줄 아는데. 열부터 발표하죠. 3열에. 3열. 3번. 3열에 3번. 각자 일어나 주세요. 자, 3열에 3번들 일어나 주세요. 약간은 잔인할 수 있지만 3열의 3번들. 자, 이 세 분 중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일단 한 분한테만 행운이 주어지기 때문에 송강 씨 두 분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컨택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아이 컨택 해주시고요.
아이컨택 해주시고 송강씨 발표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 A, B, C입니다. 과연 어떤 분이 사인이 된 좋아하면 올리는 전집을 가져가게 될지 송강씨 발표해주세요. C. 저 지금 깐느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으시는 줄 감독상 거의 분위기가 어, 대단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지금 너무 기뻐. 어머 우시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박수 좀 보내. 아 축하드려요. 예, 아, 아 너무 기뻐해 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어, 정말 궁금해서 근데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아 정말 웃어도 울어도 저희가 그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네요. 자 오늘 오신 송편 여러분 준비하신 게 있죠? 네. 사실은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송강씨 모르게 이렇게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수만, 받기만 할 수는 없다. 우리도 이렇게 송강씨를 위해서 준비했다. 송강씨 저랑 사실 리허설 겸 리딩을 하면서도 전혀 송강씨 대본에는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떠세요 네, 송강씨? 아, 진짜 몰랐어요. 지금 슬로건에 적힌 문구를 송강씨가 좀 읽어주세요. 우리 강이랑 함께하는 빛나는 오늘을 기억해. 아, 진짜 감동이네요. 1층 가득 그리고 2층까지 가득 메워주신 우리 송편 여러분들 멋집니다. 우리 이 순간을 영원히 기념하는 의미로 사진 촬영을 한번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 자 송강 씨가 뒤를 돌아서 우리 포토그래퍼님께서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사랑해를 한번 외쳐볼게요. 지금 뉴욕에서 오신 팬분께서 알러뷰를 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아 너무 좋네요. 네. 아 이렇게 다 어머나 멋져요. 일단 그렇게 찍을게요 그럼. 자 송강씨 자 이제 뒤를 돌아서 다 같이 찍을게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슬로건을 앞쪽으로 보여주시면서 조금 전에 그 멘트를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감동이네요. 우리가 마음을 다 보여줄 순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 심장에서 그 문구를 꺼내서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곳에서 보는 모습은 진짜 감동입니다. 꽃받침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얼굴을 포토그래퍼님이 일 끝난 줄 알고 들어가려다가 많이 놀라셨어요. 자 갑니다. 한쪽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송강씨 이제 2022 송강 팬미팅 강의랑 아쉽지만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2시간 20분이 지났어요. 우리 한 20분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죠?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 송강씨는 어떠셨어요? 정말 오프라인에서 뵈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떻게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저는 되게 너무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올해도 송강 씨랑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앞으로 활동 계획 여쭤볼게요. 계속 지금처럼 촬영하면서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팬카페 더 자주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의사소통? 의사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네, 방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참 담백하죠, 사람이. 그냥 뭔가 미사여구가 있지 않고 그냥 촬영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 모든 게 포함인 것 같아요. 자기관리 열심히 해서 멋진 배우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연기로 예, 더 멋진 모습 보여주겠다라는 송강 씨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송강 씨 정말 정말 마지막 인사는 영상으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송강 씨 어떤 영상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편지를 썼어요. 쓰면서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편지로 적어봤습니다. 맞아요. 더 감동이 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 오늘 마지막에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 손편지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시즌과 식으로 함께 하신 모든 팬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오늘 이 순간이 행복했던 순간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순간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도 오늘 송강 씨와 함께 송평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 제가 마이크를 예, 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지금 또 영어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별, 우리의 스타, 우리의 히어로 송강 씨였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되세요.